최근에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는 약간 나이에 들어서는지 모르겠습니다. 좀 이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즉 아무래도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데요. 실제로 또 디지털 환경이 됨으로써 모든 상황이 자체로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에 따라서 뭐 우울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좀그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. 어차피 지금 뭐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야유 활동이라든지 골프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뭐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스스로 뭐할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취미나 특기 생활을 이렇게 영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.